그럼 한 달 벌어서 시계 하나 사고 한 달 벌어서 뭐 하고 이렇게. 아 그럼 한 은수저 정도 되세요? 동수저? 일단 숟가락 있는 게 부럽네. 우린 다 젓가락 인생이라.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마세라티 갖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협찬 한번 해달라 했는데, 바로 일단 오늘 막내 기블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일단은 마세라티 하면 옛날에는 포르쉐하고 거의 동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뭐 예쁜 쓰레기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감가의 제왕이다. 한 3년 지난 차 기블리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반값이 살 수 있더라고요, 새 차 가격에. 기블리를 타는 사람들은 왜 마세라티를 살까? 그냥 오로지 감성? 배기음? 이런 것 때문에 사는지. 저희가 갖고 온건 이제 기블리 디젤 모델인데, 요 차도 신차가가 1억이 원래 넘어요. 하지만 이 차주분도 이거를 중고로 6천대에 샀다고 해요. 여러분들 또 저만 나오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요 또 기블리 차주가 24 금수저인가 능력자인가 카푸어인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좀 멋있게 배경 좀 들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맞죠. 김 빠진 소리 나는데요? 뭐 윙윙 이러는데? 이게 디젤인데 소리가 조금 내가 그 한 거여가지고. 아 튜닝 한 거예요? 네네. 예상했던 호랑이 소리가 안 나네요. 저보다 키 큰 분 오랜만인데요? 근데 일단 나이가 24살이잖아요 요 차는 네. 본인 능력으로 산 거예요? 네. 그럼 능력자인가? 일시불로? 네. 아 그러면 일단 카푸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00명 빠져나갔어요 뒤로 가기로.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일은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시행 쪽 일도 관심이 많아갖고. 아 그럼 한 달 수익이 평균? 평균적으로 잡기 힘든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00? 24살에 1,000? 왔다 갔다. 기운 좀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은 능력자입니다. 24살에 한 달에 거의 월 1,000을 벌고, 최고 잘 벌 때는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3,000. 형! 형! 근데 왜 기블리를 사신 거예요? 원래는 벤츠 S클래스 사고 싶었는데요. 네네. 친구들이 너무 아버지 차 같다고. 아 아빠 차 몰고 온 것 같다? 그렇죠. 놀려가지고. 네. 그래서 또 스포츠카 사다니 또 제가 2인승을 되게 싫어해요. 아 2인승은 싫어하시고. 가성비 떨어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이걸 찾았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게 뭐가 아닌지는 이따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네. 중고로 진짜 6천 정도에 샀어요? 네. 야. 이게 원래 신차가가 한 1억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1억 1천, 2천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 새 거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8만인 타니까 좀 그래도 많이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근데 저도 이제 중고차를 잘 모르다가. 네. 많이 알아봤는데. 네네. 실효성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마세라티는 일단은 다 알잖아요. 새 차를. 네.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중고를 사야 된다.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쇼미더머니 같은 거 나갔어요? 랩 잘하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시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시계 관심이 많았어요? 네. 관심이 많아. 저도 많은데요. 저도 많아요. 못 사는 거와 많은 거랑 좀 다르니까. 네. 자 기블리 같은 경우는. 네네. 진짜 뒷모습은 별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모습이 진짜 지린다. 야 삼지창이랑. 네. 이런 포스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에서 봤을 때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뒷모습 쫓아가다 보면 옛날에 늘 K7이라 그러고 아반떼 같이 생겼다고. 네, 막 스팅어라 그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은 뒷모습 보고 잘 모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 요 부분 하나는 진짜 인정. 이게 디젤이잖아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어떻게 마이크 들어갈래나? 달달달달. 이게 실내 유입도 많이 돼요 디젤 소리가? 이게 진짜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다른 그래요? 차들에 비해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네. 저는 디젤이랑 연비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똥망이에요? 맞아요. 한 3에서 4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디젤인데 3에서 4요? 네. 많이 나와봤죠. 5? 이거 어디 하면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그 정도면? 네. 안 세요? 네 안 세요. 아니 어떻게 디젤이 3에서 4, 5가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데 차가 그렇게 무겁다고 쳐도.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이거 디자인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벤츠의 스포츠카들 같이 롱노즈 쇼텍 맞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그래도 확실히 이쁘네. 이게 여성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죠. 근데 아 처음엔 이 디자인 너무 이뻤어요? 살 땐? 아 솔직히 디자인보다는. 네. 삼지창. 아 이거 삼지창. 네. 예. 여러분 이 마크 하나가 진짜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명품 차를 좀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 옆 라인이요. 이쪽 제가 이 쿠페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요 라인은 인정. 요것도 마세라티의 상징이거든요. 요 부분. 요것도 좀 많이 이뻐요. 근데 휠을 보시면은 이거 현재 20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 19인치네? 네 19인치 뒤에가 20인치 보려고. 아 앞에가 19 뒤에가 20? 네. 근데 왜 이거 보통 마세라티는 다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던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스탱이에요? 바로? 저도 제가 초이스해서 산 게 아니어가지고. 네. 네. 얘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옵션 넣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 이것도 몇백 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네. 요 뒤에가 이제 20인치. 아, 아니네. 뒤에도 19인치네요? 뒤에가 20인치라고 들었는데. 저 그저께. 이 19라고 써있는데?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앞뒤 다 19금인데요? 성인이 안 됐는데. 아, 요쪽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뒷모습은 진짜 좀 아쉽다. 좀 너무 임팩트가 없고 좀 얌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앞모습에 비해서. 콰트로 포르테도 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패밀리카로 또 가능한지.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은 트렁크 구간은 나쁘진 않네요. 네, 트렁크가 의외로 커요. 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은 절대 트렁크 정리를 하지 않아요. 네, 절대. 네, 하면은 뭔가 현실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짐이 요 정도는 쌓인다. 골프백도 들어간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네. 24살에 기블리 차량은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300에서 400 사이? 400 사이? 네. 그래도 엄청 세진 않네요. 엄청 세진 않아요. 이게 그래도 세단 쪽에 들어가면서. 아, 세단으로 네. 들어가서 네. 소리박 튜닝한 게 한 100 얼마 주고 했다고요? 130만 원. 130만 원? 근데 다 일시불로 산 거죠? 네. 뭐 나가는 유지비는 거의 없네요? 그냥 기름값? 기름값? 네. 한 달에 얼마 써요? 450 쓰는 것 같아요. 450? 야, 디젤에 450 쓰려면 제가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제 거 S가 아까도 기름 넣고 왔는데 980km 떴어요 오늘. 그래서 아쉬웠어요. 아, 천을 못 채웠어. 그 천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냥 주행 가는 거리 얼마 돼요? 풀로 만땅 채우면? 만땅 채우면 500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한 350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자리에서 우리 젊은 영앤 리치가 뒷좌석에서 멋있게 내리는 하차가. 근데 일단 앉은 것도 회장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 마세라티의 최대 장점인 하차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십시오. 네네네네. 이야, 멋있는데요? 네? 이게 멋있는데요? 왜냐면은 내리는 거는 그냥 그랬는데 아까 이 시계 먼저 내리더라고. 여러분, 이 정도 하차감입니다. 지금 내릴 때 봤죠? 거의 쭈꾸미 오징어가 돼서 내렸는데. 제가 너무 좁아갖고 네. 원래는 제가 2인승 싫어하는 이유가 네. 혹시나 3명, 4명 탈 때 이제 뒷좌석 있어야 돼서 산 건데 네. 거의 못 탄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진짜 뒷좌석 먼저 좀 볼게요. 앞에 좌석이 좀 뒤로 좀 당겨져 있긴 한 거죠? 다리가 엄청 긴데요? 허리가 긴가? 다리가 긴가? 아, 근데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게 멋있잖아요, 이 개방감. 네, 이게 멋있어요. 그럼 항상 문 열고 다녀야겠네. 그쵸, 추워도 간지를 위해서. 그쵸, 그쵸. 이 틀 하나 없다고 해서요, 문을 여니까 진짜 멋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이 가죽 질감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역시 이태리 차답게 이 가죽 하나는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그 외 소재들이 진짜 좀 싼마이 느낌 많이 나네요. 맞아요. 네. 그쪽에 보면 네. 우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네. 플라스틱이고 네. 그리고 위에도 썬루프도 수동이에요. 수동? 네. 와. 열 땐 자동. 열 땐 자동. 닫을 땐 수동.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뭐 전략인가? 아, 그리고 이게 실내에 타봤는데 와, 이 가죽이 진짜 좀 오래된 가죽 느낌이 좀 나네요. 이런 부분이랑 이런 데도 다 싼마이 플라스틱이고 여기 그나마 우드가 좀 들어가네요. 아, 근데 실내는 진짜 볼 거 없다. 저기 이렇게 일부러 뭐 칠해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원래 화질이 이래요? 네, 원래 화질이 이렇고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아, 핸들 돌리면은? 핸들 돌리면은. 근데 같이 안 돌아가네요? 네. 일자로 넣어야 돼요, 무조건 차를. 아, 무조건 일자로 넣어야 돼요? 일자로 넣어야 돼요. 주차할 때 좀 불편하겠네. 그렇죠. 서라운드 뷰는 기본적으로 없고 네. 반젤 주행도 없네요? 네, 반젤 주행 없어요. 잠깐만, 여기 커플도 봐봐요. 이거 왜 이렇게 또 요구르트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 커플도에 아무것도 못 넣어요. 진짜로.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또 있거든요, 하나가. 네. 여기 안에다 넣으면은 이제 보온도 되고 에어컨 키면은 그거 고장 났어요. 아, 고장 났어요? 네, 고치는 네. 카프로 나오면 좀 재밌겠다. 이 가죽 느낌하고 이런 느낌은 되게 좋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풀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16년식을 사던 17년식을 사던 거의 다 똑같잖아요. 이제 저 21년식을 보고 왔는데 네. 하나 다른 게 이제 요거 모니터가 조금 커졌어요. 아, 모니터가 좀 커졌어요, 드디어? 네. 그럼 요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선루프 이렇게 열어야 되고. 열 때는 자동. 아, 열 때는 자동? 닫을 때는 수동. 닫을 때는 어떻게 닫아야 돼, 그러면? 닫을 때는 이거 닫고. 닫고 요거 손으로 닫고요? 네, 기다려야 돼요. 아, 기다리고? 네. 아, 네. 그리고 너는 수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팔 근육 운동을 위해서. 네. 자, 이제 공포의 뒷좌석. 와, 진짜 좋다. 저 옛날에 그 5 시리즈보다도 훨씬 좋고 아반떼보다도 여러분 뒷좌석 좁습니다. 이거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 머리가 스치네요, 위에서. 아슬아슬하네. 네. 그죠? 이쪽도 커플더가 이거 도시락 부분 봐봐요. 야, 이거 앞에 삼지창 가격이 1억이고 뒷좌석이 한 100만 원 써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그죠? 네. 근데 가죽 느낌은 진짜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좁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타야 네. 된다 그러면 네. 둘 중에 한 명 양보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양보를 못 하고. 아, 네. 아, 둘 중에 한 명 양보해서 앞에 그쵸, 좀 껴타고. 그렇죠. 아, 이거 차주분이 이 차를 사고 좀 후회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겉모습은 되게 이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내가 겉에 화장은 엄청나게 했는데 맨날 술 먹어서 간이 썩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뒷좌석은 좀 내리고 싶네요, 빨리. 근데 또 주행해서 또 저에게 감성을 좀 주겠죠? 그렇죠. 일단 운전할 때 눈물 날까요, 저? 나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한번 해야 되는데. 감성 마력이 몇 마력인지 한번 느껴볼게요. 일단 제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지금 머리 스칠라는 거 보여요? 천장이 되게 낮네요. 네, 되게 낮아요.
아, 저는 디젤이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지금도 거의 가득 차 있는데 419km 갈 수 있다고 떠요. 근데 현실상 이거보다 못 간다는 거죠. 네. GV80도 연비 안 좋다고 제가 그렇게 욕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 못 가네요. 가솔린보다. 아, 근데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냥 뭐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네. 관심이 많아갖고 뭐 이런 거. 아, 네네.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다. 아, 그럼 한 은수저 정도 되세요? 일단 숟가락 있는 게 부럽네요. 숟가락 있는 게 부러워요. 우린 다 젓가락 인생이라. 네. 아, 거기 근데 또 이제 그 부동산 이쪽을 하면서 네. 월 수익이 진짜 되게 대단하네요, 그게. 네, 그것도 이제 막 고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저 하기 나름이죠, 사실. 아, 근데 웬만하면은 1000은 버시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벌어서 시계 하나 사고 한 달 벌어서 뭐 하고 이렇게? 근데 벌써 세금 내면 끝나요? 아, 또 세금도 내야 되고요? 네. 근데 오늘 이 차보다 아까 그 시계 리뷰하고 싶은데? 아까 좀 많이 만져봤어요, 이렇게. 아, 그럼 이 차를 탈 때 아까 진짜 단점을 좀 많이 얘기해줬잖아요. 지연이 거의 많이 없고, 차가 너무 좋고, 연비가 똥망에다가. 네.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 거예요, 이 차를? 다 감성이라고 해요. 네. 100이면 100 감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후회는 안 하는데 추천을 안 한다는 말이 네. 오래 탈 생각 있으면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연비가 너무 안 좋은데다 감가가 또 심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새 차보다는 이제 중고차로 많이 사는 거고 이 삼지창 하나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내 공간요 진짜 거의 운전석은 좀 아반떼 느낌 정도 크기인데 막상 또 차가 엄청 와이드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또 이게 S클래스보다 넓은 것 같던데요, 아까? 폭을 보니까? 폭을 보면 좀 비슷해요, 사실. S500이나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네. 막상 타면 문이 두껍고. 아, 문이 두껍고. 네, 트렁크가 크고. 트렁크가 앞에가 크고. 앞에가 너무 길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게. 운전하기가 네, 힘들고요? 처음 이제 받았을 때 저도. 네. 주차장 올라도 긁었어요, 뒷바퀴. 아, 뒷바퀴 긁고요? 네. 감이 없어갖고. 또 장점은 이제 아까 멋있게 내렸던 그 하차감. 네, 없지 않아 없는 하차감에다가. 스포츠 모드? 아, 이게 자, 소리는 많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차가 막 잘 나가진 않네요, 엄청. 그렇죠, 그렇죠. 드르르르르르 소리가 운전을 할 때는 배기음에 가려져서 몰랐다가 잠깐 정차하면은 드르르르 하면서 이 핸들 진동, 엉덩이 시트 진동 이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젤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포인트를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올 거면 차라리 가솔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 네, 좀만 옆으로 가주실래요? 네, 아씨 너무 둘다 저 최대한이어 갖고 여기가. 네, 근데 네. 다리를 많이 찢으시네요. 제가 좀더 길잖아요. 무릎 공간 좀만 좀. 다큰 성인 남성 둘이서 뒷자 타고 타봤는데 이 정도면 강원도 여행 가겠는데요? 그렇죠. 네, 내릴 때 시체가 돼요. 그렇죠. 네. 뒷좌석 오늘 처음 타본 거잖아요. 네, 처음 타. 어땠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 진짜 좀 많이 힘들어요. 네. 키도 또 가뜩이나 커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차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천은 안 하지만 막 크게 후회하진 않는다. 그렇죠. 예. 하지만 누가 산다고 하면은 좀 말리고 싶은 심정이거나 내 차를 한번 타봐라. 타고 생각해라. 저라면은 요 가격대를 만약에 중고로 사라면은 고려해볼 만하고요. 네. 제가 혼자만 탄다. 이래는 좀 생각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실. 그냥 그거는 낭비예요, 낭비. 아. 그래서 이제 살 거면 중고를 1년만 생각하고. 네. 타보고 괜찮으면은 타고 아니면은 팔고. 다음에 또 차 바꾸시면은 네. 그때 한 번 더 출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유튜브 각이 나오는 차를 사야 되니까 풀벳이라던가 아예 뒷좌석이 못 앉는 차라던가. 네, 오늘 기블리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쁜 쓰레기 완전 인정은 안 하지만 이쁜 쓰레기라고 했다가 욕을 또 한 바가지 먹을 것 같아요. 감성차. 네, 감성차. 감성차다. 감성차.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이사 제폴이었습니다.